서울 구경 잘 했지? 네. 그래, 짐 싸라. 가자! 태권도와 케이팝의 연계 문화, 이것이 정착되면 세계가 난리가 난다고 인사말을 했는데, 제가 딱 얼굴을 보니까 세계가 난리가 날 것 같아요. 이영명의 눈물을 쭉 빼주세요.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돕겠습니다. K-pop 하고 우리 이 걸그룹 있죠? 그 걸그룹 하고 어쨌든 이렇게 태권도가 이렇게 잘 맞춰서 연습을 할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.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에요. 항상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냥 같이 즐기세요. 그래야 부상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갑이라는 단체가 만 18년이 됐는데요.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태권도 공연을 어떻게든 정말 산업화된 공연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어려워서 결국에는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편하게 공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. 두 분이 지원을 해주시고 이 공연을 아예 상업 공연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뒤에서 적극 뒷받침을 해주시니까 뭐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받아야지 그 지원금 받으면 거기 성격에 맞춰야지 막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아 진짜 제대로 된 공연을 만들어보자. 정부 지원금을 받아갖고 공연한 시기는 지났어요. 맞아요. 태권도 인들이 걸어온 길 또 태권도의 가치를 어떤 예술로 문화로 승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감동을 줘가지고 네. 감동값을 받아서 네. 그 값을 태권도와 태권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. 과연 자율적으로 이렇게 왔던 K-POP 이 걸그룹들 이 팀들하고 절도 있는 우리 태권도가 잘 융화가 될까 고민을 사실은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너무 감동이었잖아요. 뭐 극을 만들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팀이 얼만큼 잘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게 또 극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저희는 연습할 때 정말 너무 웃어가지고 걱정. 제가 오히려 이제 그만 웃고 연습해 할 정도로 그렇게 진짜 하하우합니다. 그러니까 문화로 만드는 데는 태권도가 네. 주체이면서 네. 약방의 감초처럼 맞습니다. 다 스며들잖아. 네. K-POP에도 스며들고 어떤 춤에도 스며들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댄서, K-POP 다 스며들잖아. 아니, 저도 이제 그 뭐랄까 안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느낀 것이 뭐냐면 가장 조화로운 게 이 문화를 사실은 총재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이제 산업 쪽으로 풀어주실 네네. 수 있고 저희는 문화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미듯이 자연스럽게 올해 커다란 여기 이곳에서 축제를 한번 태권도만 불러서 포럼을 열어서 학술적 가치로 네. 자리매김해서 정말 산업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을 그곳에서 다 걸려서 네. 하는 그런 포럼이 필요하다. 진정한 태권도인들이 태권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되느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.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또 역할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누그러뜨리냐. 태권도는 문화인데 문화는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. 그럼요. 그래서 태권도의 문화를 점점 애 것을 지키되 그러니까 주체성은 지키되 객체를 문화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려면 기존 기득권 세력의 태권도 보호사를 누그러뜨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. 너무 재밌는 조합인 것 같아요. 네. 저희 태권도인이 없는데 태권도에 완전히 빠져 있는. 나는 정말 태권도인의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자랑스럽고 재밌어요. 왜냐하면 태권도와 태권도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나도 태권도 일조했으니까 태권도인이다.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.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. 네네. 자, 한 가지 색만 가지고서는 맞아요. 다른 색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맞아요. 저희는 각기 다른 또 다른 색
그리고 태권도에 융합돼서 또 다른 색들을 만들어내는 맞습니다.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싶습니다. 이렇게 말하고 싶어. 태권도 외계단에서 할 일은 진정한 태권도인들에게 문화로 정체될 때 산업이 되는데 이 산업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태권도가 세계의 인들을 적게 만드는 문화로서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. 외국에서 이제 저희 축제나 행사를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거나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태권도 외계단에서 또 이렇게 볼거리 우리 딜라이트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 외계단 한번 할까요? 좋습니다. 태권도 외계단 파이팅!